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짜잔. 네, 오늘은 콩국수가 먹고 싶다고 슐랭님이 계속 며칠 전부터 얘기해가지고요. 미슐랭을 받았다는 삼성동의 한 콩국수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 기력 보충을 하기에 좋은 음식 바로 콩국수를 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저는 워낙에 콩국수를 좋아하다 보니 콩국수 맛집을 많이 검색하고 찾아다니는 편인데 솔직히 콩국만 지나면 거의 맛집으로 소문날 정도로 맛 차이를 그렇게 크게 느끼는 메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찾아가는 집은 미쉐린 가이드를 무려 7년 연속으로 받은 집이 있다고 해서 그 맛이 궁금해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강남은 강남인 것 같아요. 오, 주유소 가격 봐봐. 1,940원.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진짜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이 못 올라와가지고 뭐 눈 뜨면 코베 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이 강남인 것 같아. 위치는 포스코 사거리 근처에 있네요. 주차는 식당 가기 전 커피숍에 하시면 되고요. 발레포스가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찾는데 꽤 애를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차 여기에다가 그거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잠결에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쉬는 시간이 따로 표기된 곳은 없었고요. 만약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면 정확히 명시하는 게 찾는 소비자 입장에선 당혹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튼 발레 파킹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레 버스에서 40m 정도만 걸으시면 오늘의 목적지가 나옵니다. 차례. 많은 방송에 나왔던 이력들이 가게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고요. 맛있는 녀석들이 나왔다. 뒷구르망. 특히 7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빅구르망에 선정되었다는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TMI로 설명드리자면 미쉐린 가이드도 등급별로 별 3개는 요리가 너무 훌륭해서 맛을 보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 별 2개는 멀어도 찾아갈 만한 식당, 별 1개는 그냥 음식이 맛있는 식당이라는 거고요. 빅구르망이라는 건 합리적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식당이라는데 거의 대부분 평양 음식점들은 조미료를 쓰지 않아서 그런지 미쉐린 가이드 하나쯤은 다 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평양 음식점 대부분 가격이 비싸다는 거. 여튼 얘기가 옆으로 셀 뻔했는데 방송국에서도 많이 와서 찍어간 곳이지만 저는 처음이라 기대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입구 앞에서도 주차 안내가 되어 있었는데 강남에서 발레 비용이 3,000원이면 해자 가격이고요. 100% 국내산 콩으로 만든다고 원산지 표기도 되어 있어 재료부터 엄선한 찐 맛집 포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건 신발장인데 이런 신발장은 정말 오랜만에 마주하는 것 같고요. 요즘 세대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옛날 목욕탕 감성의 신발장 키가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감성이 있네요. 내부 인테리어는 다행히 입식 테이블이었는데 약간 가정집을 개조시킨 바이브가 느껴졌고요. 콩을 직접 갈아서 사용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맷돌 작업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안전 좌석에서 콩을 가는 걸 직관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판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유적을 보는 듯 했고요. 좌석에도 따로 메뉴판이 있어 가격을 봤는데 와, 콩국수가 무려 14,000원. 제가 먹었던 콩국수 중 가장 비쌌던 여의도 진주네집 콩국수랑 거의 비슷한 가격대더라고요. 여튼 어떤 기준에서 빅구르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가격대였고요. 저희는 일단 콩국수 두 개와 사이드로 만두와 감자전까지 주문해봤습니다. 차례. 얼마 지나지 않아 맥도날드급의 속도로 콩국수와 밑반찬이 등장을 했는데요. 보통 국수집 가면 한두 개만 나오던 반찬이 이곳은 비지도 판매해서 그런지 나물과 연근, 김치와 오징어채, 두부 등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우선 밑반찬부터 하나씩 맛을 봤는데 간이 그렇게 세지 않은 삼삼한 감칠맛에 정갈함이 묻어나오는 찬 구성이었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밑반찬은 역시 이곳에서 직접 만든 손두부였습니다. 맛있다. 그리고 이곳의 김치는 약간 신맛이 많이 나는데 이게 은근 여기 음식들과 조화가 잘 맞았습니다. 어? 김치 맛있다. 이제 오늘의 메인인 콩국수는 와. 무심한 듯 오이가 썰려 들어간 콩국수는 마치 까르보나라를 보는 듯했고 면 역시 상당히 두께감이 있어 젓가락으로 들었을 때 상당한 부피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콩국수엔 역시 김치가 찰떡이죠. 이번엔 잘 익은 김치를 얹어서 한 입 해봤는데요. 나는 소금을 안 넣어가지고. 면이 어때요? 콩육수가 맛있는 콩국수집의 그 육수 베이스가 여기서 달라.
통역사랑 면이 와 이게 찰떡궁합이야. 내가 진주에 다니나 뭐 다른 데도 맛집 다 다녀봤는데 여기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 일단 느끼하지 않아. 자기 콩 잘 못 먹잖아. 못 먹잖아. 콩은 다 막 먹을 수 있어. 확실히 여기는 다른 콩국과는 달리 고소함 속에 약간 쓴맛이 감도는 콩국이었는데 콩의 신원에서 나오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그 쓴맛의 주범이라고 하네요.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거니 몸이 건강해진다 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살아있네. 차려. 이 귀여운 만두는 하나에 무려 2,000원에 달하는 만두인데요. 크기와 양에서도 놀랐지만 맛에 있어서 더 놀랬습니다. 되게 심심해요. 이게 쫀득쫀득해. 어때요? 안에 속이 달아. 단맛이 났고. 단맛이 났어. 호박이 들어가 있어. 만두도 괜찮긴 한데 너무 건강한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건 솔직히 저희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전반적으로 찬들의 구성도 좋고 콩국수의 맛도 좋았지만 아쉬움도 물론 있었는데요. 조금 아쉬운 거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와우. 보통 콩국수집에 면사리 추가나 곱빼기 메뉴가 있는 반면 여긴 사리 추가의 부재가 아쉬웠고요. 그런 아쉬움은 저처럼 양이 적은 분들과 같이 동행을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돼지 같은 놈.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 감자전도 한 장에 10,000원씩인데 두 장을 시키면 3,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비주얼은 이뻤습니다. 너무 예뻐갖고 찢기도 아까운데. 그래도 저는 쭉쭉 찢어서 먹어줘야 제맛이죠. 감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 점프 밀가루보다 감자함량이 많고. 그렇지. 과연 맛은 어떨지. 어때요? 쫀득거림이 없다. 네?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덥다. 촉촉이네. 진짜 집에서 엄마가 감자 갈아가지고 진짜 팔던 그런 느낌. 적당한 기름짐에 고소한 맛 가득한 감자전은 정말 차만 안 가져왔다면 막걸리와 함께 먹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총 3개 메뉴 55,000원이 나왔는데 맛있게 먹은 건 맞지만 합리적 가격에 비꾸로망을 받을 정도의 가격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네, 역시 미슐랭 답습니다. 좋다라는 거야, 나쁘다라는 거야? 양 작고, 슴슴하고, 비싸고, 깔끔하고. 그렇죠. 칭찬이에요. 저도 되게 만족했는데, 뭐 가격이 강남 한복판이다 보니까, 뭐 조금 먹었더니, 5만원은 그냥 기본으로 넘더라. 감자전이 되게 맛있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 감자 함량이 되게 많게. 붙여서 나왔는데 손바닥만한 거 두 장에 17,000원. 그러니까 여기는 성인 남자들은 양이 작을 것 같아. 여기 다 보니까 여자 손님들이야. 제 방문 의사는 다음번에 비지를 먹어보고 싶어. 아, 비지. 나도 비지 되게 궁금해.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콩국수를 잘 못 먹어도 또 오고 싶어. 미슐랭 집은 거의 이런 식이야. 다 좋은데 비싸. 가족 단위로 놓으면 안 돼. 그날은 이제 털리는 날이죠. 혼밥하던지 둘이 오는데 그 둘도 양이 작은 애들 둘이 와야 돼. 양이 많은.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